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오밍주를 한번 떠나볼 텐데요. 좀 낯선 이름이죠, 와이오밍주. 뭐가 있나, 이런 궁금하고, 참, 낯설어서 더 알고 싶은 주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와이오밍주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한번 지리적 위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리적 위치 보면요, 와이오밍이. 이렇게 보면 미국의 서부에, 그쵸? 이렇게 딱 북쪽에. 이렇게 완전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그죠?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쪽에는 산 북서쪽엔 산이 이렇게 많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이런 협곡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그 그랜드 캐니언 같은 무슨 사암으로 되어 있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고산지대 쪽에 호수도 좀 보이고요. 이런 데도 호수가 있고, 여기, 그리고, 너무 위쪽으로 갔나? 여기는, 여기 또 무슨 산맥이, 그죠? 로키 산맥인가요, 이거? 알았어, 로키 산맥인가? 로키 산맥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나중에 확인해 보죠. 여기도, 뭐,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고산인 것 같죠? 그죠?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고, 여기는 또 무슨 이런, 무슨, 삼각추 같은 그런 게, 이런 데서는 경작하나? 보이겠네. 경작을 할수 없는 땅이면 황량한 땅인데요, 여기 그죠? 황무지도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모래, 이렇게 사막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뭐 뜬금없이 호수가 있네. 야, 여러분 이 호수 근처에서 물이 있어서 그런지 경작지가 있네요, 그죠? 야, 진짜 신기하다. 하여튼 미국 모형부스 신기합니다. 여기도 큰 호수도 있고요. 여기도 좀 황량한 땅이고, 여러분 좀, 와이오밍주는 조금 황량한 땅인 것 같습니다. 농지, 경작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보면서. 옐로스톤,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곳이군요. 여러분, 역시. 진짜 유명한 곳이죠, 여러분. 여기는 진짜 살면서 꼭 가봐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뭐 거의 뭐주 전체가 주립공원이나 뭐 국립공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지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에 또 개척 정신 이런 것들이 살아있겠죠. 그래서 카우보이 문화가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파우와우, 잔치를 뜻하는 거. 5성급 요리, 호화로운 스파, 활기 넘치는 수제 맥주. 야, 여러분, 진짜 서부 시대의 그런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네요. 진취적이고 탐험물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죠? 광활한 대지.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이 있다. 여러분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야, 진짜 이거 카누 타고 이거 할 만하네. 아웃도어 마니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버드 워칭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생물 관찰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가면은 진짜 장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보면 곰과 들소, 엘크, 코요테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맹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간헐천이 있어서, 여러분 아까 좀 보니까 막 호수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스파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그랜드 티턴 산맥에는 아까 전에 만년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스키와 스노보드와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 여러 개 산이 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4,200m니까 어마하게 높네요. 네. 그다음에 잭슨이란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록펠러 2세 기념 파크웨이가 있다. 야, 여러분, 진짜 여기는, 영감을 얻기 참 좋은 장소일 것 같습니다. 목가적 삶과 도시의 삶이 모두 있다. 목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트레일, 뭐, 하이킹 할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도 많고. 그 다음에, 와이오밍주의 대도시들은, 샤이엔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가 6만여 명에 불과한 소도시이지만, 서부 문화를 간직한 소박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캐스퍼라고 하는 곳에서는 박물관, 현지 상점, 인심 좋은 맛집, 맥주와 증류주 양조장이 있다. 그 도시는 작은 규모의 도시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는 또 소박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장엄한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여기도 진짜 관광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와이오밍주 부족의 역사는, 플레인스 인디언이라고 하는, 평원의 인디언 이런 뜻이잖아요. 다수의 부족이 살던 곳이다. 다양한 부족이 살고 있었나 봅니다. 네, 인디언 보호구역도 많군요. 이스턴 쇼시오니와 노던 아라파호 부족.
여러 부족들이 여기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었군요. 야.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열 번째로 큰 주이지만 인구는 58만여 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몇 배 정도 될걸요? 여기도 아마? 아, 이게 옐로스톤이군요. 여러분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네요. 그죠? 이 아름다운. 야, 색깔 보십시오 진짜. 야. 그래서 뭐 웅장한 간헐천과 험준한 산과 계곡, 자연으로서 뭐 최고네요. 그죠? 간헐천과 또 그 다음에 지열로 발생한 경이로운 지형. 여기 보니까 88 뭐가 김이 나오고 있죠? 그죠? 진짜 이국적이네요. 와, 멋있다. 그림 같네요, 진짜.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 여기 스키장도 많다고 그러네요. 예. 근데 되게 진짜 산이 뾰족뾰족하다.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그 클라이밍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가면은 진짜 신나겠는데. 근데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허만이.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데빌스 타워라는데요? 이게 6,500만 년 돌기둥이래요. 와, 이거 뭐야? 진짜 신령스럽다. 그죠? 와. 여기는 레러미 요새. 군사 요충지였다. 여기는 1834년도에 세워진 군사 요새라고 하네요. 모피 교육소였다. 아, 야, 곰가죽 같은 거 막 팔고 막 그랬나 보죠? 와. 서부 개척시대의 어떤 유산이라고 할 수 있네요. 로데오, 역시 서부는 로데오 되게 좋아하나봐요. 이거 로데오 황소타기 뭐 이런 거 있다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무슨, 이거 보기에는 그렇지만 진짜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와, 술록이네요. 엘크. 이야, 크다. 그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엘크 서식지인 잭슨 근교의 국립 엘크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썰매를 타고 있네요. 여기에 얘네들이 끌면은 산타클로스 같은 느낌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버펄로 빌 센터, 휘트니 웨스턴 미술관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미술관. 야, 역시 역시 여러분 하나의 지붕 아래 다섯 개의 박물관이 있대요. 버펄로 빌. 야, 이러면 이런데 미국의 컬렉션은요 진짜 대단하니까 여러분 이런 데는 진짜 꼭 한번 가봐야 됩니다. 미국은요, 도시에서는 쇼핑, 그 다음에 먹을 거, 전시회나 미술관, 공연, 이런 걸 즐기고, 또 교외에서는 장엄한 자연을 즐기고, 이런 재미가 있죠. 두 재미가 다 있습니다. 그죠? 와, 이것은 그 수많은 인디언 부족들이, 그죠? 단체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다음에 서부 개척 시대의 유물, 비콘 산맥. 이거 비콘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유명하죠, 비콘 산맥. 서부 개척 시대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국립 역사 트레일 장입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을 지나서 캘리포니아, 오리건, 모르몬, 포니 익스프레스 트레일 가서 서쪽으로 이동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가 와이오밍이 이렇게 서부 더 서부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지나가야 되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시대의 유물 유산이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또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눌러 앉은 사람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 관광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요. 이제 한번 역사, 문화 이런 걸 좀 알아볼까요? 예. 문장은 이렇게 생겼고. 잠깐만요. 공화당 텃밭이네요. 예. 백인이 많은가 보죠. 공화당 텃밭인 거 보니까. 미국 중서부에 주고 그다음에 면적은 그렇고 인구는 57만 명, 60만 명 인구가 줄고 있고요. 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을 이름을 따서 지은 샤이엔. 이름 예쁘다. 샤이엔. 그죠? 1890년 7월 10일에 44번째로 연방에 가입했다. 꽤 늦은 편이고요. 그죠? 왜냐면 서쪽에 있으니까 개척하다가 비교적 후기에 편입된 주이고요. 와이오밍이라는 이름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와이오밍 밸리에서 따온 것이다. 왜 펜실베니아에서 가져왔을까요? 이곳에서 미국 독립 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와이오밍 밸리 전투가 일어났다. 그래서 와이오밍이 된 거군요. 네, 본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땅이다. 콜럼버스 도래 이후 스페인의 콘키스타도르들이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키고 멕시코죠. 그다음에 누에바 에스파냐를 세워서 그 뉴 에스파냐, 뉴 스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역을 확장해 나가다가 여기까지 이르렀다. 위 아래에서 여기 위쪽까지 올라가서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제 1819년에 조약을 맺어서 경계를 확정하고 이제 미국이 이 땅을 가져가는 거죠. 미국 멕시코 전쟁이 1848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영토가 되었다. 그다음에 개척민들이 유입돼 딱 보면 길목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거 그죠? 이쪽으로 쭉 가면 그죠? 그다음에 개척민 유입이 가속화되었고 이렇게 되었다. 1892년에는 존슨 카운티 전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이고. 야, 이게 미국 원주민을 대거 학살하고 거저 땅을 얻어먹은 거대 농장주들이 뒤늦게 와서 황무지를 개척하는 소규모 농장주를 강제로 내쫓았대요. 완전 깡패 새끼들이네요. 아, 그래서 이게 소규모 농장주들이 총을 들고 맞섰다. 그리고 또 거대 농장주들이 그래서 아예 용병들을 고용하면서 내전 상태까지 벌어졌다. 진짜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연방 정부의 미 육군 기병대까지 참전해서 3파전이 됐다. 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드러난 거대 농장주들의 추태와 그들이 뿌린 뇌물로 언론은 거대 농장주 편을 들었답니다. 야, 하여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거 미국 역사에서 진짜 추한 역사로 기억되고 그럴만하네요. 예. 자연은 로키 산맥과 아까 전에 뭐 있었죠? 태평원 지역이 만나는 곳이다. 옐로스톤인 국립공원도 있고, 그렇죠? 경제 주요 산업은 석유 시추를 포함한 광업, 농업, 관광업. 역시 관광. 옐로스톤이 있으니까, 그죠? 예. 석탄도 많고, 그다음에 역청탄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는데요, 그죠? 인구는 50개 주 가운데서 가장 적대요. 야, 알래스카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주이다. 그리고 영토 대부분이 농지나 황무지 광산이다. 그러네요. 주 전체에서 에스컬레이터가 두 대뿐이래요. 건물 하나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각각 하나씩 있대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땅이 넓은데, 뭐, 높은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죠? 무슨 박물관이 한 지붕 안에 아래 다섯 개가 있다고. 아, 재밌다. 와이오밍에서 고속도로에 차가 한 대밖에 없으면 평범하고 두 대가 보이면 좀 바쁜 날이며 차세 대가 보이면 정치 현상이고 네 대가 보이면 러시아어래. 와이오밍이라는 주는 사실 존재하지 않아. 왜? 그러니까 너 주변에서 자기가 와이오밍에서 왔다고 한 사람 본적 있어? 재밌네요. 아유, 재밌다.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하고요. 교통,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미국의 깡총답게 기대할 게 없다. 그 차를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죠. 시외버스나 철도, 항공편도 거의 없고, 야, 그렇게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는데도 시외버스나 철도나 항공편이 없으면 그죠? 가기 힘들겠네. 관광은 대부분이 허허벌판이라서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바깥에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다. 정치는 뭐 그렇죠. 좀 공화당 텃밭이네요. 그죠? 이렇게 기타 네, 뭐 그런 게 있고 브로크백 마운틴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재밌네. 출신 인물도 별로 없네요. 그죠? 딕 체니가 여기 네, 캐스퍼로 이주했다. 린 체니, 잭슨 폴락이 여기 출신이군요. 이야. 여러분, 잭스 폴락이라고 있잖아요. 물감을 이렇게 붓을 확 뿌리는 그분 아시죠? 예, 그분이 여기 출신이시군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또 그래서 예술적 감수성이 발달하셨나 보죠. 예.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와이오밍 주에 대해서 해봤고, 내일 또 다른 주로 여행을 따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